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미세먼지. 대선 주자들도 미세먼지 줄이기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선언했는데요. 경유차 퇴출 공약이 돋보이지만 아쉬운 점도 눈에 띕니다. 박진홍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국민 통합 대통령! 국민 대통합 정부! 누굽니까? 뿌연 미세먼지 한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진영의 유세가 한창입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를 잡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은 경유차 퇴출입니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경유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노르웨이, 휘발유 경유 신차 판매를 금지한 네덜란드보다 강력합니다. 미세먼지 주 오염원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대선 후보 공약 가운데 가장 구체적입니다. 문 후보는 노후 경유차 교체는 물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교통수요 관리 대책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심 내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는 교통수요 관리 대책에 대한 중국적인 방안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또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면서 정작 선거 유세에는 300여 대의 경유차를 씁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세먼지가 중요한 환경 문제가 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미세먼지 주요 100%원이라고 하는 경유차를 타고 선거 유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실질적인 모순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경유차는 전체 2,100만 대의 41%인 862만 대입니다. 경유차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은 경유차 퇴출 공약을 반기면서도 믿음주는 실천 역량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담비뉴스 박준웅입니다.